20, 30년 뒤에는 없을 것 같은 한국 문화. 명절에 제사 지내는 거. 20, 30년 뒤에 왜 사라져 이게? 그래도 그 전통의 가치를 굉장히 높게 치는 사람들은, 그런 가족의 형태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차례 지내고 성묘 가고 다 하는데, 지금의 MZ들이, 젠민이들이 나중에 제사를 지낼 때 제사를 과연 지낼까? 아, 이거는 계속 전통이 이어지겠지. 어느 정도는 이렇게 조상을 기려야 된다고 나도 생각을 해. 왜냐면 조상이 없었으면 우리도 없었잖아. 원론적으로 본다면, 물론 내 삶에, 지금 내 삶에 어떤 기여도는 없겠지만, 이 조상신을 기린다는 것은 그 내 존재에 대해서 어떤 그 감사해야 하는 그런 적이니까, 이거는 계속 이제 유지를 해야겠죠. 조상이 없으면 나도 없지. 근데 어떡하지? 나는 내 선에서 대를 끊어버릴 텐데. 결혼 못하면 대가 끊기죠. SNL 진짜 재밌어요. 뭐 다들 유튜브 쇼츠로 많이 유입되신 경우로 많이 유입되셨고, 저도 쇼츠 보다가 뭐야 왜 이렇게 재밌어? 미쳤다. 완전, 그러니까 뭐 우리 인터넷상에서 어떤 DC에서 유행하는 그런 밈? 유행어? 나중에 연예인들이 쓰면은 완전 끝물인 거잖아. 근데 SNL은 오히려 선도해. 이런 젊은 문화? 뭐 밈? 뭐 어떤 그런 모먼트들을 너무 잘 캐치해가지고 되게 적시적소에 잘 써먹고, 그런 느낌을, 열받고 킹받는 그런 느낌들을 너무 잘 캐치해가지고 되게 잘 만들어요. 예. 그쵸? 되게 영하죠? 진짜로. 예. SNL, 그래서 저도 진짜 다 봤어요. 너무 재밌더라고. 다니엘 애니 편 진짜 재밌더라고. 이제 또, 이제 SNL 계속 이제 유지가 되는데, 그 SNL이, SNL의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진짜, 히로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주연형, 정말 SNL로 엄청 떴죠. 예, SNL 리부트, 인터넷에서 주목받는데 1등 공신이었던 주연형. 요 주기자가 간다, 뭐 주기자 이 컨셉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되게 재밌게 어떤 그런 연기 묘사 이런 거 너무 잘해가지고 킹받는 포인트들, 예, 좀 신들린 연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엄청 주목도 많이 받고 확 떴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후발주자들, 주연형 이후 막농강 컨셉으로 또 히트를 친 김아영, 그리고 이제 그 뒤를 잇는 윤가희. 예. 이 MZ 여자 출연자 캐릭터들이 너무 하나하나 다 매력있고, 이분들 솔직히 다 이쁜 것 같아. 어디서 이런 그 인재들을 데려와가지고 캐스팅해서 이분들을 이렇게 띄우는지, 진짜 정말 이 기획하는 기획자분이 엄청 안목이 뛰어나신 것 같아요. 예, 진짜. 그 어떤 개그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보다도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예. 아무튼 뭐 주연형 님이, 이 자료는 어쨌건 주연형 님이 이제 떠난대요. 예, 떠난대요. 아, 좀 아쉽죠. 그, 좀 안 좋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난 안 좋게 볼 필요 없다고 봐.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은 시선은 그거야. 마치 예전에 그, 리부트 되기 전에 SNL. 그, 누구였죠, 그분? 얼굴 동그래가지고? 김슬기인가? 그분도 이제 연기한다고, 연기자 이제 좀
연기자 쪽으로 더 가고 싶다. 그래서 SNL 하차한다. 그래서 인기는 SNL에서 얻어가지고 SNL이 준 그 인기를 이용해서 그렇게 어 연기 쪽으로 가니까 이렇게 되게 이용해 먹는 듯한 느낌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되게 편협한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 이렇게 그때 김슬기님도 그랬었거든. 근데 주현영님은 워낙 그 좀 다르죠 김슬기님이랑. 왜냐면은 뭐 그 무슨 변호사였지? 이상한 변호사 그 저 뭐 우원영? 우영우. 우영우 거기서도 막 나오고 그래가지고 되게 자연스럽게 연기도 잘하고 그래서. 예전에 약간 보니 아니의 그 저기 한이처럼 이런 프로그램으로 떠가지고 이제 나중에 메이저 진출하려는 뭔가 발판삼으로 한다. 약간 그런 시선으로 되게 편협한 생각으로 보시는 분들이 좀 있었죠. 그 두 명은 그랬는데 주현영님은 그런 시선이 거의 없는 것 같아.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 잘해. 재밌어. 쿠팡 플레이 한번 켜볼까? 다음에 누가 나오는지. 다음 쿠팡 플레이. 어떻게 보는 거야? 검색을 하면 되나? 검색. SNL. 다음 게스트가 누구요? 아, 다니엘 애니에서 끝났네. 만들고 있나 보다, 지금. 만들고 있나 보다. 아, 임시완. 시즌 5 제작 확정되고 첫 호스트는 소녀시대 임시완이라고. 이야, 아산 백호요. 아산 백호 나오네. 예. 또 쿠팡 플레이에서 이제 제작을 한 게 또 소녀시대니까 SNL 이제 둘 다 쿠팡 플레이 산하라서 재밌겠네요. 콜라보가 아주 잘 이루어지겠구만. 기대합니다. 그 가세현 뭐 저 장사의 신 뭐 이런 거에 관련해서 이제 그만합시다 여러분들. 확실하게 실체 드러나고 정리 확실하게 돼가지고 결론이 나오면은 그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지금 맨날 지금 가세현 뭐 이런 가세현이래. 맨날 장신 얘기하니까 이게 좀 지겨워 사실. 알고리즘 지금 개박살 나고 있어 저도. 현재 NBA에서 난리 난 열애설. 요 NBA 그 선수들 요쪽 그 시장도 보니까 선수들이 진짜 천방지축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뭐 엄청 문란하기도 하고 뭐 별별 일이 다 생기더라고. 근데 또 이번에 NBA에 있었던 새로운 어떤 그런 소식인가 봐요. 자, 잘렌 그린이라는 이 선수 휴스턴 로켓 라이징 스타. 휴스턴 로켓이라는 그 팀의 라이징 스타라고. 휴스턴 로켓이라는 그 팀이 있어요? 연애한다고 화제인데 상대방이 39살임. 그린은 21살. 이 선수는 21살인데 18살 차이? 뭐 그렇게. 근데 심지어 여자애는 자녀 두 명도 있는데 그중 한 명 올해 18살이라고. 현재 임신했다는 설이 도는 중. 아하. 근데 이거 뭐야?
이거 악 칼자국 같은데. 프랑스 기자가 한국 와가지고 한국에 이제 그 저 뭐 먹거리들 좀 많이 먹으러 다녔는데 자기 입맛에 프랑스 사람 입맛에는 어떤 한국 길거리 음식이 맛있었나 탑10을 찍었다고. 뭐 빵 쪼가리나 먹고 좋아했겠지. 뭐 떡볶이로 알겠어. 뭘 알겠어. 에. 아니 그래서요. 떡볶이 있네. 떡볶이 파스타로 비유했다. 어묵, 빈대떡. 아주 재래시장 위주로 엄청 많이 돌아다녔나 보다. 시장 길거리 그 국룰 음식들만 먹었네. 튀긴 야채. 감히 일본의 튀김과 비교할 수도 있지만 일본의 튀김이랑 비교하면 안 돼. 그러면은 이제 일본 튀김은 솔직히 고트야. 튀김계의 고트. 진짜 일본 튀김은 그 엄청 바삭바삭하고 그 특유의 그 느낌은 그치. 근데 제대로 조사했네요. 김밥, 순대, 닭강정 다 맛돌이들로만 라인업이 있네. 보니까 호떡, 붕어빵. 맛잘알이네. 전부 다 맛돌이들밖에 없네 리스트가. 아, 시장에서 누가 치킨 먹어요? 닭강정 먹지. 예. 아시아 축구 고인물 4대장 근황. 일본 떨어지고 이란. 우리나라. 우리나라 랭킹이 일본보다 낮구만. 일본이 제일 높구만. 실백엘 안 터졌냐 랄프야? 저도 안 들어가시더라고요. 지금 안 터졌. 지금 안 터졌으면은 네. 그 나는 솔로 18기 이번에 그 뭐 나도 잠깐 봤었는데 겁나 웃기더만 그 아저씨. 그 여자 출연자랑 이제 와인 먹기로 했다가 약속했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옷 입은 채로 그대로 잠들었는데 그거 귀엽고 깨어내고 막 서운하다고 막 난리치고 막 여자 숙소까지 들어가가지고 겁나 빌런짓한 사람 있더만. 그거 좀 광수인가? 그거 좀 긁고 와봐라. 아 그거 겁나 웃기더만. 나 나는 솔로 안 보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나는 솔로 저 옥순 뭐 여기 나와가지고 그거나 한번 봅시다. 들고 오면 볼게요. 예. 네. 터져가지고 안 들어가져요. 아 지금 뭐 디도스 받나 보다. 공격 디도스 공격 받나 보다. 이렇게 오랫동안 터지는 건 디도스인데. 손으로도 안 들어가죠. 다른 데서 들고 와볼게. 무설탕 탕후루가 있다고? 봤던 것 같은데.
포도를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고 젓가락에 그냥 꽂아 먹으면 돼요. 이게 무설탕탕후루죠. 장난하나 씨. 포도 꽂이지 탕후루가 아니지 그거는. 장난반에. 또 장신이야. 은다방, 은맥주, 목말, 카스테라, 장사의 신 대왕 카스테라, 카스테라, 뭐야. 어우, 지겨워. 좀 기다립시다. 예, 네, 이거는. MZ세대 여성분들이 이제 하이힐을 안 신는데요. 촌스럽다고. 어 그래. 근데 진짜 하이힐 신는 거 본 지가 엄청 오래된 것 같아. 하이힐 하면은 딱 떠오르는 복장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 원피스. 그리고 어떤 좀 큰 장지갑, 명품 장지갑 같은 거 들고. 딱 그런 이미지가 나는 왜 떠오르는지 모르겠어. 하이힐. 엄청 불편하죠 이게. 여성의 상징이었던 하이힐이 20, 30대 여성에게 촌스러운 시대착오적 아이템이 되고 있다고. 이제 조금 더 편한 거를 추구한다. 아 근데 좀 기형적이긴 해. 디자인도 그러고 발 건강에도 안 좋고. 맞아, 힐이 진짜 안 보이긴 하는 것 같아. 정말. 졸라 힙한 애플비전 프로? 유튜브에 이제 애플비전 프로 공수해와가지고 지금 이제 리뷰 영상 올리는 테크 유튜버들 영상을 저도 좀 참고로 해서 봤는데 되게 재밌어 보이긴 하더라고요. 인터넷 창을 겁나 크게 띄워가지고 여기다가 앞에다가 이제 뭐 진짜 80인치 TV 하나 딱 틀어놓고 옆에다가 뭐 메신저 띄워놓고 여기다가 이제 음악 재생 프로그램 띄워놓고 여기서 다 만지작거리면서 하더라고. 이렇게 조금 보여드릴까요? 애플비전 프로. 애플비전 언박싱 영상인데 뻘짓 연구소님이 난 이거 좀 신기하더라. 그 보면은 충전하는 게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비전 프로에 전력 공급하는 건데 이게 자석 마그네틱이어가지고 옆에 딱 붙어.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외장 배터리야. 보빠인데
다른 보빠랑 연동 안 되게 해놨던 거, 안 되게 해놓은 것 같아요. 예, 이거를 꼭 사야 되는 거지. 내가 애플 싫어하는 이유가 이런 거야. 주변 기기들, 이런 보조, 이런 것도 다 이 애플 거를 써야 되잖아. 마그네틱 커넥터가 있어서, 사제 배터리 팩을 못 쓰게 만들려고, 그래가지고 옆에 딱 붙이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보면은, 이게 진짜 신기하더라고. 처음에 썼을 때 모습. 이게 처음에 썼을 때 모습인데, 완전 고화질에. 근데 여기서, 4K 모니터 보는 느낌인데, 여기서, 이 배경을 딱 줄여버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게 개신기하죠. 예. 이거 쩔죠. 이렇게 해서 다 볼 수 있는 거야. 전면부를. 카메라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되게 그 고화질, 그러니까 우리 생눈의 고화질, 우리 생눈의 고화질과 생눈의 어떤 그 이 시야 확장성? 이거까지는 아니래. 여기가 좀 흐릿흐릿하대. 여기 사이드가. 그리고 확실히 카메라 화질 같은 느낌이래.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애플 비전 프로에서 전면부 카메라로 앞을 비춰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 손이 뜨면은 손을 실시간으로 빠르게 눕기를 따주는 거야. 보시면 돼요. 봐봐요. 봐봐, 여기 나오잖아. 720p 카메라로 화면을 보는 느낌이라고. 그리고 손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눕기를 따요. 이게 지금 대단한 기술이야, 이거. 약간 빠르게 움직이니까 손 살짝 깨지죠? 예. 네. 실시간 크로마키인 거지. 이런 느낌. 책도 읽는데 잘 보이긴 잘 보이는데 생눈 정도의 그런 해상도, 그런 화질이 아니다. 그 어두운 데 가면은 확 어두워져. 어두운 데 가면은 아무래도 이제 카메라다 보니까 어두운 데서 할 일이 없어야죠. 예. 애초에 애플 비전 프로, 이제 애플에서 의도한 그런 사용 환경도 아닐 테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예. 인터넷 창 열어놓고 앞에 이렇게 플레이어, 이런 것들, 창 크게 늘렸다가 줄였다가, 원하는 곳에다 배치해서 영상도 볼 수 있고, 그리고 고화질 사진, 파노라마 사진을 사진 뷰어로 보면은 내가 마치 거기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증강현실 플러스 약간 그런 느낌이죠. 인터넷 창도 이렇게 완전 땡겨서 볼 수 있고. 인기로 양파 썰이 안경으로 써줄게. 다 너무 좋은데 단점이 이거래. 키보드 입력이 너무 힘들대. 검지랑 엄지 두 개 정도밖에 인식이 안 되는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타이핑이 안 된다는 거지. 예. 그래서 타이핑 하려면 되게 힘들고, 방식이 총 세 가지가 있어요. 음성, 타이핑 할 때 이런 느낌으로 해야 되는데, 빠르게 타이핑이 힘들다는 거, 그리고 음성으로 하는 거, 그리고 다른 거 하나는 눈으로 키보드를 딱 봐. 그럼 눈의 초점을 카메라가 인식을 해가지고 얘가 지금 키보드의 자판 G를 보고 있구나, H를 보고 있구나, I를 보고 있구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입력을 하는 방식인데 좀 그렇죠. 그리고 아직 한국에 상용화가 안 됐기 때문에 한국어는 불가능하다 그래요. 이분들은 테크 유튜버 분들이고 하다 보니까 얼리 어답터 분들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 공수해가지고 미리 이런 기술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죠. 예.
마치 무슨 엠바고 풀린 것 마냥 오늘 테크 유튜버 분들이 죄다 애플 비전 프로 리뷰 영상을 많이 올리셨더라고요. 이분은 이제 뻘진 연구소라는 분이고, 예. 이제 증강현실처럼 보이는데 이런 건 안 돼. 지금 저기 보면은 문 있잖아요. 문 뒤로 저 창을 보내가지고 문이 이 창을 가로막는 이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안 된다는 거지. 멀리 보내는 건 가능한데 문 뒤로 보내는 건 안 된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 그런 느낌. 그리고 인터넷 영상 보고, 그리고 맥이랑 이렇게 좀 확장성 같은 것도 있고, 뭐 그런 느낌이에요. 예. 이렇게 진짜 지금 인류 기업이 VR 이런 산업에 발을 이제 상용화를 시키고 이렇게 했으니 아무래도 이제 VR 쪽 이쪽 산업이 엄청 발전하겠죠. 앞으로도. 예, 아직까지도 매니아층들이 쓰는 게 VR인데 이제 더 뭔가 발전하지 않을까. 가격이 466만원입니다. 466만원. 예. 466만원. 그리고 이제 비전 프로를 지원하는 앱들도 앞으로 이제 계속 나올 테니까, 뭐, 게임도 하고, 옆에다 영화 틀어놓고, 그러니까 겁나 큰 이제 정말 그 다중 데스크탑, 다중 이제 모니터? 이런 느낌으로 이제 쓰기 되게 좋죠. 예. 내 눈앞에 갑자기 펼쳐지는 100인치짜리 화면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이게 또 확장성이 애플 그 애플 TV인가요? 그 OTT 서비스도 있잖아요. 애플에서 그거랑 같이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연동해가지고 이 비전 프로만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촬영 기법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죠. 유튜브 VR 끼고 들어가면 360도 영상 같은 거 이제 볼 수 있듯이 그렇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는 안 할 거예요. 저는 안 살 거고요. 예, 저는 한참 나 지금 저게 500g이 좀 넘어요. 머리통에 이제 눈에다가 이제 갈비탕 하나 정도 얹어 놓는 듯한 느낌인데 더 가벼워지고 더 편리해지고 더 기술적인 어떤 진보가 이루어지면은 그때나 사지 않을까 싶어요. 예. 아직까지도 좀 뭔가 과도기 같은 느낌이 좀 전좀 있다. 예. 넘어갑시다. 근데 뭐 애플에서 저런 물건을 내놓은 거는 진짜 유의미하긴 하죠. 저 산업에 있어서 크게 발전할 것 같습니다. 애플 비전 프로 출시 후 근황. 그거 재밌더라고요. 테슬라 타면서 테슬라 애플 비전 프로. 이게 진정한 사이버 펑크지. 예, 그 테슬라 자동차 자동운전 기능을 쓰면서 이 애플 비전 프로를 쓰는 그 영상을 제가 봤는데 여긴 지금 없네. 이 사람이거든. 나중에 경찰차가 따라붙더라고. 진정한 사이버 펑크지. 야, 진짜 이 마케팅이 진짜 중요하다. 그러니까 마케팅의 정말 중요한 요소. 인싸들이 써야 돼. 인싸들이 선발대로 쓰고 셀럽들이 써버리면 너도 나도 저게 뭐야 이상해. 우리 처음에 이거 그 귀때기 콩나물 나왔을 때만 해도 저거 잃어버리지 않을까? 야 무슨 디자인 저따위냐? 근데 다 쓰고 다니잖아. 지금 보면은 다 끼고 다니잖아. 그런 것처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충전할 때 이 마그네틱 커넥터가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예. 옆에 똑 하고 붙고, 주머니에다 보조 배터리 하나 넣어놓고 다니면은 꽤나 장시간 쓸 수 있으니까. 근데 보빠도 애플 거로 사야 된다는 거. 그래서 tap this, I can go to Safari if I want to, click that open, grab this, move it behind me maybe, so it's not in my way of anything. And tap to now I'm on YouTube. 손가락으로 까딱까딱, 예, 정말 그 이제 딸깍딸깍도 아니야. 핸드폰은 문질문질인데 그냥 까딱까딱으로, 예. 다 할 수 있으니까. 아니 안 나온 건 넘어가 그냥. 또 갈라치기 참 좋아한다. 예. 쿠보랑 손흥민 그릇 차이. 아이 정말. 아시안커피 리그 중에 개최되는 것은 유감입니다. 나에게 월급을 주는 팀은 소시에다드인데요. 이러한 토너먼트에 참가할 의무가 있다. 강제적으로 갈 수밖에 없죠. 손흥민, 나라를 위해 뛰는데 힘들다뇨. 인터뷰까지. 갓벽 손흥민. 아씨. 쿠보 몇 살이에요, 쿠보? 이제 어리니까. 에 어리잖아. 그럴 수 있지. 굳이 또 이런 걸 또 이렇게 갈라칩니까? 예. 아,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은바페가 르파르지행에서도 사실상 레알행이라면서 호들갑. 예, 은바페 관련된 이 레알과 이 접점. 예.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업로드가 되고 돈치치는 그냥 합성 사진 올려 버렸다고. 확실시 됐나 봐요. 예. 아, 은바페가 또 저 레알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 줄까? 빠따든 오타니 vs 불곰. 장난하냐. 이거 오오오오오 이거는 너무 잔인해. 빠따가 아니라 오타니가 청룡 언어를 떠들어도 곰이 이겨. 곰이 이겨 진짜로. 좀 낮은 구경 권총 하나 쥐고 있어도 곰이 이겨. 확실해. 예. 곰은 사람을 찢어요. 찢어 발겨.
곰끼리 맞짱 뜨는 거 저희 카페 얼마 전에 올라온 거였는데 그거 되게 잔인한데 살짝 보여줄까요? 어느 정도인지? 싸움으로 쳐야 나오나? 아, 좀 많이 잔인하긴 해요. 막 약간 가죽이 벗겨져 있거든, 살짝. 그게. VS로 쳐도 안 나오고, 곰이라고 쳐도 안 나오고, 싸움이라고 쳐도 안 나오고. 찾기 어렵네. 며칠 전에 봤는데 좀 잔인하더라고. 잘렸을라나 네이버에서? 어. 곰 영역 싸움 치면 돼? 영역? 어 여기 있다 나온다. 야 이건 처음에 밀리다가 또 둘이 일어나서 싸우는데 와 그게 진짜 덩치가 와 이 뭐 야구 빠따로 야구 빠따든 오타니? AK-47 있어도 30m 안에 있으면 내가 죽을지도 몰라. 야 멀리서 찍었는데도 파워 봐봐. 물 튀기는 거 봐. 저 미친 에너지를 보라고. 둘이 영역 다툼하는 거야. 와, 둘이 저 일어나서 싸우는 거 봐. 저거. 덩치도 꽤나 커 보이는데. 와. 미쳤지. 예. 곰은 사실상 호랑이나 사자 아니면 이길 수가 없지. 어. 1티어는 코끼리고 1대1 성체 그레이트급으로 싸운다면은 1티어는 역시 코끼리고 2티어는 각자 그라운드로 싸우면 뭔가 하마나 이런 애들도 나올 것 같긴 한데 2티어는 그래도 뭐 사자 호랑이 정도 되지 않을까? 어. 아 코뿔소는 좀 낮아. 좀 이렇게 좀 높지 않고 낮고 코뿔소는 그냥 코끼리가 가지고 노는 애들이야. 어, 코뿔소는 맹수한테 안 돼. 예. 제일 센 거는 그럼 최고 존엄은 어쨌건 코끼리. 그 다음은 아무래도 사자 같아. 사자. 어, 성체 그레이트급으로 싸운다고 치면은 수사자. 그 다음이 이제 뭐 시베리아 호랑이 정도 되겠지. 어. 호랑이랑 사자랑 그 전적이 있는데 둘이 되게 비등비등하긴 한데 가장 최근에 호랑이랑 사자랑 싸운 걸로 보면은 사자가 이겨. 왜냐면은 걔네가 수사자가 이제 갈퀴가 있어갖고 모가지 물려도 크게 그 데미지가 없어. 근데 이제 수사자 단점은 이제 대가리가 크니까 어. 근데 그것도 좀 논란이 있더라. 사자가 조금 꼭 그 호랑이보다 덩치가 더 크다. 어.
이거 뭔가 동양과 서양의 싸움 같은 그런 느낌이긴 한데 둘이 약간 2티어라고 봐야지 어쨌건. 기린도 엄청 세죠. 기린도 무지하게 세지. 지네들끼리 싸울 때는 목 채찍처럼 휘둘러갖고 싸우는데 그러면서 한 방 제대로 맞으면 목 바로 목 디스크 와가지고 목 꼬꾸라져가지고 그대로 예, 목 부러져가지고 죽기도 하고 발길질이 겁나 세죠 기린이. 예. 자 넘어갑시다 여러분들. 자 동물 얘기 그만해요. 동물 얘기 그만해. 동물 얘기 그만해. 코끼리 앞에선 다 평등해. 실버백 고릴라도 뭐 벌크로서리도 뭐 크로커다일도 뭔 동물 그냥 코끼리 앞에선 다 평등해. 넘어가. 여자친구네. 목청 미쳤다. 아, 이 정도면은 찌째명 아저씨 아니야? 둘이 약간 같은 결이야. 그지? 은비가 두 명인가 보네. 아 근데 좀 약간 민폐다 계속 보니까 동네 시끄럽게 약간 민폐야. 지금 보면 웃음벨이네. 아이 그러네. 치타짤 약간 생각나네. 치타는 웃고 있다. 약간 그 느낌으로 여유 있는 일본 어딜 먹을까. 지금 보니까 좀 웃음벨이네.
하루 만에 시총 262조 원이나 급증했다고? 아니, 저커버그 이 정도였다고? 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미쳤다. 메타가 이제 그 페북이랑 인스타잖아요. 메타 최고 경영자 CEO 얼마 전에 저 미국 저 재판장에 저 이제 뭐 법원에 끌려가갖고 아 법원이래 청문회 끌려가갖고 엄청 사과요 하고 막 그런 모습 봤었는데 대박이네. 야. 손흥민 인터뷰. 제가 축구선수를 하면서 연장을 이렇게 두 번으로 연속으로 뛴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사실 생각한 것보다 엄청 힘들기보다는 이 상황을 제가 볼 때는 정신력으로 이겨야 되는 게 이 토너먼트도 묘미라고 생각하고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또 나라를 위해서 뛰는 몸인데 힘들다는 건 어디까지나 가장 큰 핑계인 것 같고요. 야, 강호동 마인드네. 토너먼트에서 네 개 팀만 남아서 하나의 우승컵을 가지고 싸우기 때문에 이제는 어떠한 핑계, 어떠한 힘듦, 어떠한 아픔 이런 거는 다 필요 없고 오로지 한 가지 목표만 가지고 뛰어갈 예정입니다. 아시안컵 진짜 진지하게 노리고 있는 것 같아. 될 것 같지 않아요? 이번 아시안컵 최고 이제 선수들 말고 최고 수혜자는 내가 봤을 때 이천수님이야. 리춘수 채널 매 경기 있을 때마다 그냥 3명 앉아갖고 리액션 노가리 까는 한 8분 10분짜리 영상 미쳤더만. 조회수 막 200만 300만 막 계속 찍더만. 리춘수 폼 미쳤다. 전에 솔직히 공감 못했는데 손흥민을 숭배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야. 이제 그 축구 관련 유튜버들은 손흥민이 다 먹여 살린다더만. 진짜 손흥민의 그 낙수 효과를 엄청 크게 보고 있죠. 예. 그러니까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 그 이야기를 계속. 일단 손흥민만 들어갔다 하면은 무조건 조회수 어느 정도 기본빵 나오니까. 하, 너무 부러워 너무 부러워. 나도 한 분야를 좀 파볼 걸. 선물 옵션 투자자의 10분. 10분 만에 900만 원 손실이 났다가 놀라서 물 한 컵 마시고 진땀 뭐 지금 식은땀 나고 막 세수 한번 하고 와서 세수하고 오니까 손실이 줄어들고 10초 정도 지나니까 200만 원 수익으로 바뀜. 미쳤다. 이거 사람이 할 짓이 아닌데? 아 이거 야수의 심장 그 수준이 아닌데? 와, 이거 도파민 맥스 찍고도 뭐 그냥 터지겠는데? 도파민 터지겠다 이거. 와,
폭이 엄청 세네. 네이트판에서 황희찬에 대해서 간땡이 졸라 크기남. 옛날에 태어났으면 거북선 맨 앞자리 차지했을 거임. 미래 황희찬 부인 개부럽다. 재산 날라가도 노가다로 먹여 살릴 것 같은 개 상남자가 남편이라니. 야, 수컷, 그러니까 남자의 매력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수컷 냄새, 그 깡따구, 여기에 매력을 몰빵 시킨 것 같은 그런 캐릭터로 약간 인식하나 보다, 여자애들이. 축구선수 보니까 이게 남자구나 싶다. 황희찬이랑 결혼하면 후회라는 감정까지 느끼지 않을 것 같다. 가족들 엄청 든든하게 지킬 것 같다고. 여신 폭격기 황희찬. 민심 되게 좋네. 네이트판은 그래도 조금 남염 덜 하지 않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중립적인 편 아닌가? 거기도 페미 싫어하던데. 옛날에야 판녀 그랬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던데? 판 정도는? 아직도 팬이 많다고? 그렇구만. 신형 산타페 완전 그냥 페이스리프트 됐네. 진짜 이렇게 나온다고? 근데 대시보드 마음에 든다. 이거면 이제 요즘은 기본이지. 무선 차징 시스템은. 8월에 출고가 되는데 12월까지 4개월 만에 29,109대 판매. 와, 그 찐따 같던 현대 맞냐? 웅장해진다. 월 8,000대 수준으로 팔린다고. 우리 게 19년식인데. 이렇게 보니까 또 다시 보인다. 레인지 로버 같기도 하고. 옆모습이 이뻐. 옆모습이 확실히 이쁘고. 앞모습은 약간 호불호가 좀 있겠는데. 내부가 너무 좋다. 내부 되게 넓어 보여. 괜찮지, 산타페는. SUV 제일 많이 팔린 게 산타페 아니야? 이 정도면은 될 듯. 오늘은 오슈 조금 짧게 쳤죠? 예.
요 정도면 됐어요. 제가 자료를 안 올렸기 때문에 DC가 터져갖고 뭐 좀 가지고 오고 싶어도 오늘 DC가 좀 오래 터져 있네. 지금도 터졌네. 다른 갤러리는 괜찮은데 거기에 터졌어. 실베겔? 네. 날라간 것 같은데. 그러게. 아 미리미리 좀 가져올 걸. 그냥 그때그때 관련 자료들 보여주려고 그냥 갖고만 있었는데 카페에다 그냥 옮겨놓을 걸. 네, 조금 짧긴 한데 오쇼 여기서 마칩시다.